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거기 끝에서 보여요? 네. 어떻게 일로 들어오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허수경의 가요 풍경.
SG 워너비의 살다가 들으면서 4월 20일 수요일 허수경의 가요 풍경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자신만만 보는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radio.sbs.co.kr 접속하셔서 파워FM의 허수경의 가요 풍경 클릭하시면 자신만만 보는 라디오를 통해서 오늘의 게스트 모습을 보면서 음악을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만만 그 코너를 클릭해보시면 여러분이 올려주신 오늘 게스트의 사진들이 아주 옛날 사진부터 최근의 사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즐겁게 방송을 즐기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3부 첫 곡 SG 워너비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살다가가 슬프잖아요. 네. 근데 전에 한번 어떤 분이 저희 문자 메시지 받은 날이 있는데 네. 다이어트에 열중한다고 막 이렇게 써놓고 뒤에다가 살다가를 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가 살다가라 다이어트 먼저 느낀다. 아 다이어트. 그러니까 살다가라. 너무 호소하잖아요. 네. 살다가. 자 오늘 세 분 한 분 한 분 인사 좀 해주세요. 저기 보는 라디오니까 우리 네. 카메라 보고.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SG 워너비 최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G 워너비 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의 막내 김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세 분 모실 때, 이제 영어 이름, 예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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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이름 안 쓰신다고. 네, 그건 이제 일찍 때 저희 네. 처음 나올 때요. 네. 그냥 좀, 숨기려는 의도가 좀 있어서 예. 그때 이름을 숨기려고 말도 안 되는 예명을 졌는데 예. 지금은 그냥 거의 이름으로 그냥 하고 있어요. 예. 예. 안 그래도 제가 이름 보면서 데이빗은 그래도 데이빗이 또 많은 이름이니까 와이미 이름 보면서 왜 와이미일까? 그 와이미가 그거 알아요. 와이미 왜 나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최동하, 김용준, 김준호 씨는 원래 본네 이름 예. 썼었고요. 예. 이렇게 모습을 딱 드러내고. 네. 활동을 하니까 좀 다른가요? 어때요? 아무래도 1집 때보다는 이제 밖에 길거리 돌아다니면요. 이제 사람들이 예. 이제 많이들 알아보시고 예. 사인해달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네네.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기분이 좀 어색하기도 하면서 예. 기분이 굉장히 좀 좋아요. 한편으로는 예. 이제 우리 알아보시는구나. 네. 사실 1집 때는 어디서 이제 저희 노래가 이게 나와도 네. 이게 얼굴을 모르니까 제가 그 옆에 있어도 모르시는데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뭔가 베일에 쌓인 듯이 하려는 또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때문에 또 이렇게 드러나서 막 활동을 하니까 아 요건 좀 그때가 좋았다 하는 것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는 거. 근데 지금도 뭐 그렇게 뭐 저희를 네. 막 심각하게 알아보고 그러시는 않으시는데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저희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네. 조심하려는 게 저희 스스로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막 집 밖에 나갈 때도 그냥 아무렇게도 않게 나갔다가도 에이, 요즘에는 아무도 안 알아볼 텐데 네. 저희 스스로가 긴장하는 거예요. 아, 네. 예. 근데 놀라운 건 이번에 이 살다가 들어있는 앨범이 2집이에요. 네. 네. 1집, 2집 딱 두 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차지하고 가요계 요즘 가요계 흐름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워낙 커서 네. 저희 원래 이 시간에는 그래도 앨범이 한 최소한 한 네다섯 장은 돼야지 이게 한 시간이 커버가 되거든요. 네. 두 장인데 네. 음악도 고르다 보니까 드라마에 또 들어가는 음악도 있고 그래서 네. 이게 꽤 또 들을 곡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OST를 그러니까 드라마 두가 드라마 다른 드라마 두 드라마에 OST에 예. 참여를 한 적도 그렇죠. 있고 예. 예. 그렇게 따지면 전부 다 한 네 장 정도가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예. 예. 아니 그래서 본인들의 기분은 어떨까? 정말 이렇게 2집 두 번의 앨범을 가지고 이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앨범 자체가 1집도 그랬고 2집도 그랬고 앨범 전체적인 곡들이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앨범의 타이틀과 후속곡 말고도 그 안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이 많이 네. 사랑을 받아서 아마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게 아닌가. 네네. 네. 네. 맞아요. 오늘 자신만만 보는 라디오를 통해서 그 세 분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자신만만 인터뷰 이어서 그 1집, 2집 숨어있는 곡들까지 한 시간 내내 들어볼 겁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함께 할게요. 스윙체스 Right. Go. 분위기 따라 골라듣는 음악처럼 매일 새로운 변신을 꿈꾸는 나 내 안의 특별한 변화 필라 인티모 우정을 믿나 현빈 당연하지
이 세상에 우정보다 값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믿나? 당연하지. 그럼 됐네 친구. 내가 빌려간 노트북 고장났다. 어? 그게 얼마짜린데? 뭘 걱정하세요. 인터파크가 있는데. 싸니까 믿으니까 인터파크니까. 적립식 펀드 어디서 시작하면 좋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시작합시다. 조홍신한 적립식 펀드. 고객에게 맞는 펀드를 찾아 세계 수준의 운용 노하우로 제대로 키워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조흥은행, 신한은행에서 부자되는 습관을 키우자. 조흥은행, 신한은행, 적립식 펀드. 시민식스는 오늘 박하스 D와 함께 좋은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최민식스의 신나는 발걸음에 그 사람이 보이네요. 타우린 2000mg의 신활력, 새로 나온 박하스 D.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하스 D. 안녕하세요, 설경구입니다. 앞으로 우리 식당에 가면 맛있게 해주세요 하기 전에 싱겁게 해주세요 라고 하기로 하죠. 짭짤한 반찬이나 찌개 같은 밥도둑들이 고혈압이나 비만을 부르는 건강도둑이라고 하더군요. 소중한 사람들, 오래오래 건강하도록 교보생명이 함께합니다. 불가능은 없다고 떠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디유노? GS 홀딩스. 조금씩 내게 다가와 오후가 됐어야 내게 보여준 미소. 시간이 흘러 속삭이 내 안에 너의 세상. 허수경의 가요 풍경. 자, 지금부터 SG 워너비에게 한 뼘 좀 더 다가가는 열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은 OX 또는 네 아니오로 동시에 해주세요. 네. 자, 첫 번째 질문. SG 워너비 1집을 발표하고 베일에 쌓여 지낼 때 라디오나 길에서 자신들의 노래가 나오면 저 노래 내가 불렀어요 하고 소리 지르고 싶었던 적이 있다. 좋아요. 이미 2002년 솔로 가수로 앨범을 발표한 적이 있는 최동환은 SG 워너비를 결성하기 전까지 적지 않은 방황을 했었다. 준수한 외모의 김용준은 자신이 SG 워너비 멤버 가운데 가장 잘생겼다. 알았어요. 팀의 막내인 김진호는 가끔 형들에게서 세대 차이를 느끼곤 한다. X! 드라마 음악을 자주 부르는 SG 워너비는 그 이유가 자신들의 목소리가 드라마틱한 데 있다고 생각한다. 오! 최동하는 리더이자 맏형이지만 두 동생을 통해서 배우는 게 참 많다. 오! 방송 도중에 욕해도 돼요? 안 되죠. 삐리리 처리할게요. 저 들었어요. 네. 자, 다음. 학창시절 연기를 전공한 김영준은 언젠가는 자신들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연기를 해보고 싶다. 세모요. 세모? 네. 이거는 대답하시고 곤란하시겠네요, 양쪽에서. 이건 나중에 제가 여쭤볼게요. 평소 형들이 예뻐해주지만, 김진호는 술자리에서만큼 형들이 어렵다. 엑스! 각자의 개성 있는 목소리가 어우러져 멋진 노래를 부르는 SG 워너비지만 솔직히 다른 멤버의 목소리가 부러울 때가 있다. SG 워너비는 최고의 인기 그룹이 되는 것보다 꾸준히 보편적인 사랑을 받는 색깔 있는 그룹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여기까지. 좀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은 날 찾을지 몰라. 난 그 기대 하나로 웃는
그래도 힘겹게 버틴 걸. 난 참 기억력도 좋지 않은데 왜 너의 과한 건 그 사소한 추억들까지도 생각이 나는지.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혼자 남아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세상에 제일 자신 있는 건 내가 언제나 그래 왔듯이 너를 기다리.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은. 네, SG워너비의 1집 앨범에 담겨있는 타임리스 듣고 있는데요. 1집 활동할 땐 진짜 사람들이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셋이 뭉쳐다닌다고 해도 뭐 멤버 수만으로 가늠하기는 어려운 거고. 네. 이렇게 보면요, 이 목소리랑 대비가 안 돼요. 너무 그러니까 그냥 막 놀라다니고 이렇게 그 목소리도 그냥. 네. 뭐 젊은 친구들 보통 편한 그런 보통의 목소리들. 예. 그런 걸 상상하게 되지 노래할 때 이 분위기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 예. 봐도 절대 몰라보죠.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목소리에 대해서요? 예. 전 좀 약간 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죠. 진짜요? 예. 왜? 좀 뭐라 그럴까? 너무 감성적이어서 그런가? 예, 그러니까 제가 불러 제가 녹음을 한 걸 들어봐도요, 좀 닭살 돋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 김용도 씨는? 저는 제 목소리가 이제 너무 좀 뭐라 그래, 얇은 목소리예요. 제가 톤이 이제 얇고 좀 미성이라. 예. 좀 진호같이 두꺼운 톤을 갖고 싶은 그런 점이 또 진호가 부럽고 그래갖고. 이제 저는 그런 점이 제 목소리한테 불만이 좀 가져요. 진호 씨는? 저는 올해 스무 살이 됐는데. 네. 제가 1집 내고 처음 쇼케이스 가졌을 때 많은 분들이 놀라셨었어요. 네. 목소리랑은 저는 나이랑 아직 그러니까, 안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나이에 비해서 목소리에 너무 많은 이렇게 울어요 노래를 하면. 그래서 너무 황소 같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 좋아요. 네. 그 동물이랑 비교해 봅시다. 황소 같고. 네. 용진 씨는 뭐라 해야 되지? 깨꼬리? 깨꼬리는 아닌 것 같다. 되게 목소리 얇아요. 고운데? 얇고 고운데. 네. 힘이 있어요. 아, 낭낭하게 고운 게 아니라 힘이 있으면서 고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어렵다. 괜히 이 얘기 꺼낸 것 같아. 아니 근데 비둘기는 안 울나? 안 울고 울지. 근데 이 타임리스 같은 경우 서로 이제 이렇게 번갈아 목소리가 이렇게 오버랩 겹쳐지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조화가 환상인 것 같아요. 네, 각자 부르면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난 요 부분은 참 좋은데 요 부분은 좀 너무 부족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세 사람이 같이 모였을 땐 정말 완벽한 삼각구도. 예, 네, 그게 가장 SG워너비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근데 이 질문을 하면서 답을 보니까. 네.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완벽한 삼각구도 나왔습니다. 그 만장일치 봤는데, 엇갈리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김용준 씨 자신이 SG워너비 멤버 가운데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오! 지금 화나셨어요. 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대답이 엇갈리는 걸까요? 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아, 잘생기셨어요? 최동원 씨가 상당히 강력하게 오호를 주장하세요. 네. 동아 형 이름이 안 나와서 좀 화나셨어요.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아, 그런. 네. 거예요? 아, 이제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진호 씨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네. 용준이 형이 잘생기셨죠? 네.
도가 형도 진심이 담겨있어. 아, 근데 일단 진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네. 귀엽고 그래서 누나들이 많이 좋아하는 타입이고요. 아, 도가 형은 이제 또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눈썹이 찢잖아요. 네. 눈썹 화장을 안 하세요. 뭐 방송 나왔는데 하면은 그날은 짱구가 될 거예요. 눈썹 화장을 하고 다른 짱구가 돼서 실룩실룩 거려요. 네. 정말 카리스마 있고 멋있게 생기셨고 또 굉장히 네. 좀 유럽적인 서구적인 네. 느낌이 많이 나요. 네. 유럽 스타일. 네. 네. 아메리칸풍 아니고 유럽풍. 네. 유럽 좋아요. 좋아요. 모한주라고요. 혹시 네. 그 코러스. 그 코러스에 나오는 영화 주인공이 나왔어요. 아 코러스! 네. 아 저도 봤어요. 오! 이거 좀 뾰족한 거 좀 주세요. 찌르게. 그러면 네. 용준 씨는? 아, 저는 그냥 네. 이제 둥글게 둥글게. 아, 용준 씨는 네. 이렇게 어떤 느낌이라 그럴까? 생각이 깊어 보이는. 오, 아, 감사합니다. 겉으로만이에요? 누나가 보기에. 네. 그러면 아 지금 흐르는 음악은 이제 매직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서 더 스토리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가끔 형들에서 세대차를 느끼곤 한다에 네. 위에 형들은 다 XX하고요. 김신호 네. 씨는 오 그랬어요. 네. 어떤 때 세대차이 느껴요? 형들이 모르고 있나 봐요. 형 거의 세대차이는 별로 안 느끼는데 간혹가다 네. 전 나이 차이가 그래도 제 가장 막내니까 제가 네. 저는 약간 성격이 개방적인데 네. 내 개방적인 거랑 달리 약간 예, 막혔을 때가 조금 아직 조금 그래. 예, 근데 이제 요즘 괜찮아요. 맞아. 네. 맞아. 아, 최동 씨 되게 웃기다. 근데 초반에요. 네. 진호가 저희한테 왔을 때 네. 인터넷 용어 있잖아요. 네. 모아샘. 모아샘. 햄 모아샘. 초등학생들이 치는. 그 저한테 동아햄 모아샘 이러는 거예요. 난 햄이 내가 햄이야? 내가 왜 햄이지? 막 고민했어. 집에 가서 찾아봤어요. 그 앞에서 모르는 티는 낼 수 없고 그래서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뭔가, 찾아봤더니 아 동아형 뭐 하세요? 뭐 이런 거. 예, 그런 막 예. 이상한 말들 하더라고요. 잠깐만. 최동아 씨가 그 제가 예. 최동아 씨보다 많이 누나세요. 그런데 그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네. 아니 저 아유, 확실히 느끼죠. 그러니까 그 진호 씨가 느낄 수 있겠다 그런 거를 예. 그렇죠. 약간 그 또래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어떠세요? 비슷한 저요?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조금 더 좀 어른스러운 아니면 좀 보수적인 그런 생각 하는 전 보수적이진 않아요. 그래요? 네. 보수적이진 않고요. 전 같은 생각을 한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저에게 질타를 하죠. 아,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저는 항상 같아요. 원래 네. 보수적인 사람은요. 네.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 다음. 자신들의 목소리가 드라마틱한데 그 어떤 그 장점 때문에 드라마 음악을 자주 부르게 된다. 지금도 이제 드라마 그 삽입곡이 흐르고 있지만 용준 씨는 네. 동그라미 있는데 두 분은 X표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목소리가 그러니까 저희 목소리가 드라마틱하다기보다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노래 들어주시면서 네. 이렇게 드라마 OST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정규 앨범에 있는 네. 곡도 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 노래 목소리가 좀 네. 드라마틱하고 좀 감성이 좀 깊고 그런 부분 그래요. 때문에 이제 네. 드라마 음악처럼 들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오를 했어요. 아니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막 주고받고 하는 그 느낌이 네. 정말 드라마틱해요. 음악 안에서도. 그래서 전 궁금한 게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아, 이렇게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거. 또 그러네? 네. 그렇죠. 네, 넘어갑시다. 네. 최동아는 리더이자 맏형이지만 두 동생을 통해서 배우는 게 참 많다. 여기에 본인은 묵묵부답이고 두 사람은 강력하게 오를 주장하셨어요. 뭘 가르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뭘 배울까? 우리는 젊은 혈기와 젊은 네. 혈기 어린 그 기와 이런 기와 걸 노래요. 네, 서로 저희는 서로 배워요. 그러니까 서로 노래에 대한 것도 배우고 예. 서로의 약간 마인드 같은 것도 서로 배워요. 아~ 서로의 철학이나 나이는 예. 어리지만 예. 근데 무슨 네. 이제 고민이 생기거나 이랬을 예. 때 왜 예. 그런 거를 이렇게 상담해주는 역할을 누군가 하나 하잖아요. 그런 예. 면에 있어서도 최동아 씨가 리더인가요? 네, 동아는 많이 이제. 저희 이제 갈피를 못 잡거나 힘들어할 때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경험이 네. 더 풍부하시니까 저희 이제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서로 동아 형이 저희랑 계실 때 또 저희처럼 이렇게 어려지실 때가 있고요 함께 네. 동화되고 이렇게 되는 네. 그런 면 제가 어린 애들이랑 있으니까요 네.
나이가 어. 저도 정신 연령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어. 진짜로요. 그리고 또 저희도 어. 이제 동아 형 같이 이제 나이 많은 형이랑 있으니까. 이렇게 한참 많은 형이랑 있으니까. 저희도 가끔씩 의젓해지고 그런 네. 걸 좀 더 아. 느낄 수도 있고요. 근데 세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왜 제가 슬퍼지는 거지? 어, 학창시절 연기를 전공했기 때문에 김영준 씨가 이제 연기에 대해서 어떤 꿈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영준이랑 저랑 초반에 꿈이 비슷했어요. 뮤지컬 아. 배우. 아, 네. 뮤지컬 배우? 네. 어머, 너무 괜찮다. 얘들, 이 친구들 이제 학교 다닐 때 연기 전공했고, 저 대학교 예. 때 연기 전공해서 네네. 뮤지컬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 예전에, 데뷔하기 전부터 하고 아.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꿈을 1집 예. 콘서트 때 잠깐 이뤘어요. 아, 우리 1집 콘서트 때 이제 그 사진 이따가 볼 거예요. 예. 그때 얘기 아. 나누면 좋겠네요. 근데 네. 정말 그 뭐 시트콤이나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제안 들어오면 할 생각 있어요? 아직 그런 거는 할 생각 없고요. 네. 영준이는 삶이 시트콤이라서 굳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안 찍어도 네, 네. 아, 저희는 항상 방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저는 가수로서의 제가 목표한 거에 있어서 네. 그 꿈을 이루고 그건 네. 나중에 생각할 일일 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어. 어. 말도 너무 잘해요. 네. 이게 다 최동아 형이 영향을 줘서 의젓해진 거예요. 평소 형들이 예뻐해 주지만 김진호는 술자리에서만큼 형들이 어렵다. 여기 네. 형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네. 본인이 그런 점이 있다고. 어? 아니 얘도 아니라 그랬어요. 잠깐만 왜 이렇게 죄송해요. 잠깐만 따르게 바꿀게요. 그러면 술자리 자주 가주세요? 제가 술을 못해서요. 자주는 못하는데 아, 어제도 네. 조금 먹었어요. 아. 네, 저희가 취중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어. 조금 먹었는데 예, 예. 술자리에서는 글쎄요 좀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런 감정 같은 거 쌓아 예. 쌓여 있던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도 얘기하고 예. 풀 것도 풀고 그러는 예. 편이고 게임도 많이 네, 게임을 가족 오락관 게임이라 저희 가족 오락관 게임 술 마시면서 네 술자리에서는 뭐 술 안 먹고도 하고요. 예. 네 가족 오락관 게임. 아니, 가족 오락관은 나오는 게임들이 여러 가지가 예, 있잖아요.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뭐라 그럴까. 돈 하는 것도 있고. 개 맞고 입맛, 입모양 하는 거랑요. 예. 그리고 돈 세면서. 돈 세면서 이 스쿼드 퀴즈 하는 거랑요. 그 팀 이렇게 나눠서, 이쪽 팀, 이쪽 팀, 남자 팀, 여자 팀 나눠서, 예. 이제 저희가 모션 같은 거 이렇게. 예. 마치면 축하합니다. 이러면 춤추고요. 지면 문 열고 팔을 한 번 하고. 지면요. 문 열고 나가서, 나는 누구다! 이러고 문 닫는 거 있잖아요. 예. 네. 제 이번 주 방송했을 때 인기가 했거든요. 예. 대기실에서 했어요. 이야. 아니, 좋은 방법이 있네요. 그냥 뭐 시트콤 출연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카메라 하나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네. 바로 시트콤이 되겠네요. 예. 네. 자, 아, SG워너비 1집 앨범에 담겨 있는 곡 사랑하길 정말 잘했어요. 흐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4부에서 계속 이어갈게요. 예. 다시 만나면 끝내 못했던 그 말 사랑해요. 방송에서 무대 이렇게 하다가요, 가끔 이렇게 모션 하면 말 치잖아요. 이렇게 하면 막 웃긴데, 그 참아야 되잖아요. 생방하면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웃고 싶은데, 막. 특히 용준이랑 저랑 코러스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웃겨요, 얼굴은. 그 이해가 되는 게 우리도 왜 사이드니까 맨날 같이 웃긴 얘기도 하고 하다가 시그널 뜨면 이거 해야 되잖아. 그 바로 지금 직전에 막 웃는 와중이었으면 네. 정말 죽는 거지 나는 진짜. 근데 노래가 발랄한 것도 이렇게 막 감정적인 건데 웃기면 진짜 네, 여기는 사보산과 6호선 탄생역 불광역 사거리입니다. 최근 CGV와 농협 하나로 클럽을 같은 팜스퀘어에 장사하는 분들의 관심이 아, 모이고 있습니다. 네. 이따가 마지막에 이거 물어보니까 김대문 서울 385-7133 함께해요.
허수경에 가요 자신만만을 보는 라디오 오늘의 게스트는 SG 워너비고요. 지금 1집 앨범에 담겨있던 죽을 만큼 사랑했어요 흐르고 있습니다. 네. 아, 저희 자신만만 그 코너 클릭해보시면 그 인터넷 지금 하실 수 있는 분들 여러분이 올려주신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게시물 번호 7391번 그 자신만만 클릭하시면 사진들을 쭉 여러분이 올리시면서 제목이 있고 왼쪽에 숫자들 있잖아요. 그게 게시물 번호예요. 7391번 열어보시면 SG 워너비의 2집 그 자켓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까지 그렇게 막 우리 웃었잖아요. 네. 그리고 막 이제 상상을 해보니까 세 사람이 뭉쳐다니면서 정말 그 그냥 그 자체가 시트콤일 것 같은데 이 사진을 보니까 어찌나 서로 분위기를 딱 잡고 사진을 찍었는지 이 컷 사이사이에 얼마나 많이 웃었을까 싶은 거예요. 실제로 이거 촬영할 때 어땠어요? 너무 추웠어요. 옛날에 저기 추웠 지금 추워서 요건 자세히 보시면요. 닭살들이 네. 돋아 있어요. 코끝 보시면 빨간 거 보실 거예요. 아, 그래. 추워서. 목에 닭살 네. 돋아 있고요. 막. 저기, 김영준 씨 목에 닭살 됐어요. 네. 지금 사진 보니까 초록색 예. 옷 입고 있는 거 예. 보면. 저랑 진호는 코가 빨갛고요. 되게 추웠어요. 근데 그 전에는 거의 사진이 없고, 뭐, 선글라스 끼거나 아니면 옆모습이거나, 네. 일집에서 그러다가, 이렇게 자켓 사진 제대로 찍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기분이 나든가요? 그래도 뭔가 일집과는 달리 우리 얼굴이 나오는구나.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완성되기 전에요. 이렇게 네. 많이 나올지는 몰랐어요. 네. 사진집처럼 나와서 네.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그리고 분위기가 참 좋아요. 아주 오래된 건물에서 네. 표정들은 무표정인데 이렇게 사진을 찍으니까 개성이 정말 뚜렷하게 딱딱 부각이 되네요. 오늘 그냥 이렇게 편하게 볼 때는 네. 그게 또 편한 친구들 같은데 네. 이렇게 보니까 아 진짜 카리스마가 있네. 정말 가수다. 스타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네. 본인이 그런 걸 느끼세요? 이런 거 보면? 웃겨요. 가소롭고 너무 가식적이고 못 내려고 네. 앉아있는 얼굴 볼 때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지가 않고 이렇게 폼 잡고 딱 네. 네. 사실 성격에는 안 맞으실 것 같아요. 안 맞아요. 거의 다. 예. 어쨌든 근데 너무 분위기는 좋아요. 네. 저는 이때 사진 찍을 때 한참 이제 좀 살이 좀 붙었어요. 이때. 예. 그래갖고 제가 이 친구 만난 이후로 예. 최고로 많이 찐 상태였어요. 그래서
많이 놀림 받았죠. 근데 뭐 사진상에는 그렇게 두드러지기 나왔죠. 딱 그렇게 나왔죠. 아, 좀 그렇구나. 네. 근데 1집에서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고 2집 낼 때 드러나기도 해야 되고 2집도 1집 능가하는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서로들 고민도 하고 술자리도 가지고 뭐 그때 게임은 못했을 것 같고 어땠어요 그때 마음이?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았고 저희 예. 그러니까 근데 뭐 안 될 것 같다 예.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방향성 못 잡고 헤매고 그런 건 예. 없었고요 예. 그냥 일단 주어진 여건에서 예.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세 예. 명이서 좀 많이 의견을 내고 그리고 일단 보컬 녹음하는데 굉장히 많이 치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집 앨범 저희가 들어봐도 예. 보컬적인 면에서는 저희 세 명의 색깔이 좀 예전보다는 앞으로 예. 더 많이 나아져야겠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예. 저희 스스로도 되게 만족 했던 앨범이었거든요. 네. 근데 세 분이다 보니까 타이틀곡 정할 때 네. 의견이 엇갈리지 않았어요? 거의 네. 1집 때는 거의 네. 통일됐어요. 타임리스. 이미 애초에 타임리스라는 노래를 저희끼리 거의 타이틀화 네. 해서 타이틀. 녹음이 네. 진행됐던 거고 예. 이번에는 이제 다 끝낸 후에 모니터를 예. 해서 이 곡을 좋다, 이 곡이 좋다 얘기 나온 것 예.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살다가랑 죄아벌이랑 두 곡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의견이 반반이어서 살다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신 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살다가가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또 듣다 보니까 죄아벌이 또 좋고 또 며칠 지나니까 살다가가 좋고 이러면서 계속 진짜 바뀌었어요. 네네. 의견이. 그 녹음하면서 유난히 자신이 애착을 갖는 곡들 있잖아요. 네. 어땠어요? 있죠. 네. 네. 저는 5번 트랙 그래도라는 노래. 그래도? 네, 제가 작사한 노래예요.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저는 이제 9번 트랙에 입술만 깨물고 있죠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이제 제 보컬 색깔의 장점이 최대한 이 집 앨범에서 최대한 잘 살아 들어간 것 같은 노래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 그것도 굉장히 편안한 음악, 제가 또 좋아하는 음악이고 네. 좋아해요. 최동아 씨는? 저는 다 좋은데요. 네. 땡큐. 아, 땡큐가 네. 좋고. 어머, 왜요? 그게 가사가 또 저희 팬한테 바치는 노래예요. 아, 그래서 예. 역시 형 있다 그룹을 이끌어가는. 뭘 알아줘야죠 이거를. 나 혼자 막 가슴 속에 몰라요. 알아줘야지. 우리 다 아는데 다 리더 형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아까 너무 웃겼어요. 누나가 이렇게 손 아무도 안 들어. 근데 세 사람이 이렇게 각자 자신의 애착을 갖고 있는데 또 다 이유들이 있고. 네. 거기에는 또 각자의 어떤, 뭐, 기질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스며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곡들이 또 모여 있는 앨범이다 보니까 SG워너비 앨범은 이렇게 타이틀곡 한 곡만 주목을 받는 게 아니라 들으시는 분들도 이래서 이건 좋고 이래서 이건 좋고 이렇게 이유를 붙여가면서 좋다는 네. 그런 취향들이 아주 다양하게 생겨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뭐 감사할 건 사실을 말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그 지금 데뷔한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가요에 대해서는 참 꿰뚫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떤 도움을 받아요? 주변에 도움을 받으세요? 아니면 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감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음할 때는요, 저희의 네. 의견이 그러니까 보컬적인 면에서는 네. 거의 저희끼리의 색깔이 많이 거의 100% 네. 반영이 된다고 네.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네. 거고 그 이외에 뭐 라이브 무대에서 노래를 한다거나 뭐 무대에서 노래를 할 경우에는 네. 저희도 많이 돈을 받죠. 모니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지 무대에서는 어떻게 보여줘야 네. 된다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 보컬이 이제 잠재력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럼 어렸을 때부터 더 어렸을 때부터 막 소문났을 거 아니에요. 막 학교 생활할 때나 네. 친구들 할 때나 그리고 일찍부터 그런 거 막 해보고 싶어서 도전도 좀 해보고 네. 어떤 네. 경험들이 있으세요? 네. 네, 저는 김진호 씨.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꿈이 가수가 지금까지 그대로예요.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리고 네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서른 위에 분들하고 예. 같이 클럽을 했었어요. R&B 클럽을. 대학로에서. 네, 그래서 저 혼자 중학생이고 다들 이렇게 나이가 되게 많았는데 예. 그 안에서 노래를 하다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가수라는 꿈에 대해서 한번 부딪혀보자 라고 해서 어머니는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아버지가 또 많이 밀어주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오디션을 받는데 그때 마침 이
쪽 S전업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형 원래 두 분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 그런데 만나게 네, 된 거구나. 네, 제가 마지막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형들이 네. 얼마나 이뻐했을까. 조그만데 너무 잘하니까. 아, 김영준 씨는요? 아, 저 같은 경우는 노래는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아, 이제 노래 잘한다, 너 노래 네. 참 잘한다 이런 정도였지 정말 노래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저 연기 공부를 하고 싶었고 네. 연기자를 하고 싶었는데 네. 이제 거울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죠. 아. 거울을 보고 아, 이 얼굴로 안 되겠다. 네. 아니 그렇게 해서 보니까 손색이 없어요. 아, 가수로 아니. 이미지가 박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연기 공부도 하다가 그리고 네. 또 인연이 계속 이 가수 쪽 인연으로 많이 닿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또 있죠.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또 가수로 꿈을 돌리게 됐고 네, 그때부터 네. 노래 열심히 했죠. 최동원 씨는? 저는 애초에는 가수의 꿈이 아니었고 작곡이나 네. 이렇게 아, 예, 음악 쪽으로 계속 하고 싶어 작곡가가 네. 꿈이었는데요. 네. 이상하게 저도 예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도 노래 시키면 나가서 노래했던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집에서 막 노래 부르면 가족들 모이면 예, 주인 아줌마가 내려와갖고 예. 새 들어 살 때 주인 아줌마가 내려와갖고요 얘 국악을 시켜라 차라리 막 이런 목소리가 짱 쩌렁쩌렁 울렸다고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것들이 다 있어서 이게 되는 거지 이거는 무슨 지금 뭐 가수 이렇게 뭐 만든다고 훈련시켜도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기본적인 감각이 느껴져요 이렇게 음악을 들어보면 그 여러분이 올려주신 사진들 보면 꼬마 때 사진이 있는데요. 게시물 번호 7365번 보겠습니다. 지금 흐르는 음악은 드라마 슬픈 연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서 그 다른 사랑 만나도 흐르고 있고요. 7365번 사진 이영은 씨가 올려주셨는데 이 사진은 누굴까요? 하면서 누구예요? 아 저예요. 아 김진호 씨? 네. 어렸을 때도 네. 이 표정을 보면 네. 뭔가 세상에 뭔가 불만이 가득한 뭔가 살다. 저건 뭐야? 이러면서 쳐다보는 듯한. 되게 여기 접힌 목살 여기 아직 있네요. 아, 그리고 볼살에 밀리는 눈. 지금도 웃으면 눈이 스마일처럼 딱 되잖아요. 근데 진짜 애기 때랑 많이 비슷하다. 예. 지금이랑 모자도 예. 지금도 저런 모자 굉장히 좋아해요. 아, 지금 오늘도 모자 쓰고. 예. 이 귀여워요. 아, 요 꼬마가 요때도 식구들이 막 오면 노래 불러보라고 그랬을 텐데 네. 이때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기억나요? 박남정 씨 노래랑 서태지 많이 불렀어요. 어릴 때가 아, 제가 아는 어떤 조카가 박남정 씨 노래 불렀던 거 어렸을 때 그러니까 걔가 꼬마였을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딱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바람 네, 맞아요. 숟가락 들고 그리고 7284번. 이 사진은, 저기, 사진의 주인공이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예체 아니에요. 예체 아니고. 지나가다가 진호차가 있길래 제가 찍어준 거예요. 저희 연습실 근처예요. 네. 연습실 근처인데 진호랑 그때 이제 그때 동아 형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때 피자 먹고 이렇게 같이 오다가 왠지 좀 저 차 앞에서 찍어보고 싶어요. 남의 차 그래서 네. 부잣집 외도 마들 이런 제목으로 이영은 씨가 역시 사진 주셨는데 아주 고급 차 앞에서 김영준 네. 씨가 마치 그 차 주인이냐. 아 지금 얼굴 빨개졌어. 네. 내가 이거 돌지 않았어, 내가 그때부터. 그리고 7306번 사진 보면, 네. 이제 조각조각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요. 네. 아, 저희 1집 때 네. 모습들이네요. 활동할 때 모습. 영준이 위주로. 예. 그때는 이런 사진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네. 크게 얼굴을 보이면서 활동했다기 보다는, 이런 사진 속에서 만나볼 수가 있었고요. 7332번, 스텝들하고 찍으신 사진 같아요. 아, 이거 진호 생일 때요. 아, 예. 저희가 이제 사무실에서 잠깐 깜짝 파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케이크 묻히고. 네. 저희는 깜짝 파티를 했는데 얘가 다 알아버려서 재미가 없었어요. 아, 그럴 땐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되는데. 얘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7359번. 제목이 점점 남자가 되어갑니다. 공감하시나요? 아닌데. 이거 아닌가? 이 사진 진짜 언제 나왔지? 김진호 씨 네. 사진인 네. 것 같은데 네. 그 어떤 의미에서 남자가 되어간다고 붙였을지 아마 막내니까 네. 네. 아마 이때 한참 이제 올해 20살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예. 네,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리고 20살이 됐음을 또 이제 증명하는 졸업식 사진도 올라와 있고. 우와. 네.
저기 7370번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은 김준호 씨가 보시면 또 옛날 생각 날 것 같아. 아, 이 사진도 네. 어떻게 이런 사진이 더 올랐지? 예, 이 그 저기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찍은 사진에 몇 자 네. 적혀 있고요. 꽃다발하고 어딘가에 놓여져 네. 있는데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아, 저 1집 내고 첫 콘서트를 하고요. 아버지 네. 산소에 가서 네. 제 콘서트 한 사진을 네. 놓고 왔었어요. 네. 거기 쓰여진 글씨 좀 볼게요. 아버지 항상 응원해 주시는 것 느껴요. 느껴요. 네,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네. 자, 그리고 7341번 골든디스크 수상할 때의 모습. 근데 기분 어땠어요? 너무 좋았죠. 진짜 좋았어요. 가장 진짜? 명예 있는 상이니까. 게다가 네. 7346번 골든디스크 베스트 드레서상. 오. 예. 심지어 네. 베스트 드레서상. 그리고 7347번 이 사진은요. 역시 이것도 시상식에서의 사진인데 네. 그 네. 사진 내용에 보면 옆에 섹시 하나씩 딱 서면 바로 결혼식 사진 될 것 같다고. 아, 이렇게 하니까 또 철들어 보이네요. 딱 정장 입고. 늠름하고. 예. 그리고 그 외에 7355번 사진, 7305번 사진 무대 위에서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 역시 그 세 분은 이렇게 평소에 만나는 것과 네. 무대 위에서의 모습이 정말 다르다는 느낌이 느껴지네요. 네, 저희도 그래요. 네, 바뀌는 게 느껴져요? 네.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 이 사진들을 쭉 봐도요. 네. 데뷔 전, 뭐, 1집 활동 지금까지 봐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 스스로 외모도. 예, 예. 점점 사람이 돼간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리고 상대가, 서로의 노래하는 모습을 막 볼 때, 예. 어떤 느낌이 와요? 저희는, 애쓰는구나. 애쓰는구나, 지금. 애쓴다. 예. 근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 정말 왜 막 조금 전까지 웃다가 노래할 때 보면, 예. 웃기잖아요. 네. 참잖아요. 예. 그래도 어떤 때, 예. 야, 정말 오늘, 제 멋있는 걸 이럴 때 있지 않아요? 네. 서로 노래 젖어 있을 때 네. 어느 순간은 정말 노래 완전 너무 다 빠져 있을 때가 네. 있어요. 그래서 노래하면서 눈물도 서로 글썽글썽거릴 때가 있는데 진짜 보면 저런 모습이 이런 모습 있죠? 이런 모습이 몇번 잠깐만 7305번에 그 진우 군이 약간 팔을 뻗어 이런 모습도 있죠? 그래요. 다행히 내성이 많이 없다. 감사합니다. 제가 최동아 씨 형, 네? 동생들한테 최동아 네. 씨 쩔쩔매는 모습 보여주려고 했는데 의외로 최동아 씨의 그런 모습이 없네요. 저는 사진이 많이 안 돌아다녀요. 형이라 역시 관리 능력이 뛰어난 네, 거지. 그 있잖아요. 그 무슨 예. 사이트 있잖아요. 네. 싸 사이트. 예. 저는 그게 없거든요. 아 그래서. 그 월드요? 저도 그 월드 없어요. 네. 네. 자, 우리 처음에 인터뷰, 자신만만 인터뷰할 때 맨 마지막에, 네. 오랫동안 변함없는 색깔 있는 그런 네. 가수로 네. 남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런 색깔을, 네. 어떻게 좀,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나요? 어떤 색깔이라고? 저희가, 색깔은 예전에 저희 입으로 다크 브라운이라고. 다크 브라운. 네. 너무 어둡지도 않고 너무 밝지도 않지만 검정은 네. 아니고 예. 예. 전국 투어 계획이 있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 저희가 이제 네. 5월 29일 날 예. 서울 잠실 역도 경기장에서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요. 네. 이제 8월 6일에 끝나요. 전국 네. 투어가 이제 한 두 달에 걸쳐서 한 10개 도시 정도 예. 예. 쭉 돌 거니까요. 예. 저희 이제 콘서트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네, 많으신데 이제 예.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서울까지 멀어서 못 오시고 그러시는 네.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이제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지방까지 찾아가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덕분에 아주 황사 때문에 찌푸렸던 얼굴 오늘 많이 웃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SG 워너비의 또 음악적인 그런 기량에 대해서 좀 같이 느껴보는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성공리에 전국 투어 하시고 예. 예. 예, 그리고 또 자주 뵙기를 예, 또 불러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꾸 행복해지는 비결 롯데백화점 마트에서 쇼핑할 때 여행 갈 때 기름 넣을 때 영화 볼 때 외식할 때 롯데카드의 할인 혜택으로 자꾸 행복해집니다. 어딜 가시든 롯데카드.